우리 탄생해서 지금 축하하려고 걸은 거지? 마을에 행사 하나? 네. 이거 봤는데 내 이름인데? 와이프 이름인데? 너무 궁금한 게 혹시 뭐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팬이 있는 거? 면 단위에서 전체 이제 16개 부락에서 아이가 2년 만에 처음 태어난 90년대에는 거의 한 8,200명까지 있다가 현재는 계속 감소돼서 한 2,200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2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우도 알고요. 지우도 잘 알고요. 이번에 걔네가 지우잖아요. 맞아요. 네, 우리 이웃면의 자랑. 물 좋고 산 좋고 정말 전기 받아서 정말 인재가 태어났어요. 인재가 태어났어요. 지우는 시우 태어나고부터 2년 만에 태어났지만 네. 6년 만에 태어난 거거든요. 오~ 네, 그러니까는 시우도 지우 못지않게 유명인사죠. 정사가 났습니다. 이 젊은 친구가 둘째 아들 나가지고 우리 동네 마을 분들을 이렇게 잔치해 주는 겁니다. 진짜 잘생겼네. 고개가 노는 것 좀 봐. 네, 눈을 막 들어요. 지호야 사랑해.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.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받은 만큼 시우랑 지우 열심히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.